유튜브 친구들 안녕! 유하! 오늘 굿씨 뉴스에선 스피드 퀴즈 게임을 준비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. 지금부터 1분씩 단어를 맞춰보세요. 1분씩 단어라고 생각될 때 3초 안에 빠르게 1이라고 외쳐주세요. 1?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1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1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1. 정답은 모두 다 1분씩 표현이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언어 속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. 경기도는 3.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언어 속 일제잔재 청산에 착수했습니다. 오는 11월까지는 일제잔재 용어를 수집하고 순어어를 개발. 12월엔 경기도민에게 순어어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펼칩니다. 언어 생활 속에서 일제잔재로 보이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요즘 그 일본 정부의 어떤 반복된 망언 그리고 경제 보복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용어 사용에서는 별 생각 없이 거부감 없이 쓰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 일제잔재라는 단어들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.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한국 식민화 정책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또 그 일본어 사용을 강제를 했었죠. 뭐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언어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이게 역사적이고 그리고 또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올해는 또 3.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국민적인 자긍심을 계승을 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갖기 위해서 일제 잔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좀 권고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실까요? 네. 일본어2 용어는 아무리 순어어를 개발해도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언어 생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일제 잔재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널리 해서 좀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